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년 만에 전 저점, 절호의 찬스, 코스모 화학이 과연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보시면, 거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산화 티타늄 생산 업체입니다. 이 코스모 화학은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페인트, 노루 페인트, 뭐 도료, 바닥, 아스팔트에 페인트 칠하는 도료, 그다음 선크림 원료로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고요. 헐값에 힘들었던 2018, 이제 달라질 2019년 황산 코발트를 본격 가동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코발트라는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자체는 이 리튬하고 이온 전지, 그다음에 뭐 식품 쪽에서도 멸균, 살균,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화학 계열을 쓰이고 있는 물질인데 2018년도에는 가격이 많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서 2019년에 미중 무역의 여파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의 이 황산 코발트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면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토지수혜주라는 내용도 뒤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회사 먼저 살펴보실게요. 1968년도에 설립이 됐고, 상당히 연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뭐, 폐수처리제, 또 페인트 도료, 선크림 등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고 황산 코발트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 제조 업체이고요. 괜찮나요, 내용이? 수입품, 중국산 수입품 이외에는 경쟁하는 회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은 50% 이상. 매출은 해외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동남아 쪽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이 좀 떨어진, 국외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인 NCM 계열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투자와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고객사도 대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LG, KCC, 노루, 페인트, 한국 타이어. 특정한 업체에 집중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 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코발트랑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2017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 지역이 콩고, 뭐 이쪽 아프리카 쪽에 매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나라들이 또 이슈들이 많잖아요. 정치적 이슈들이 엮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납품 단가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수입하더라도 매출 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황산 코발트를 제조하는 업체는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에코캠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본격적으로 2019년에 대체 연료, 그다음에 뭐 수소차나 전기차, 요새 대체 연료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 황산 코발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1위의 코발트 수입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지고 방사능 치료도 하고 뭐 식품 관련된 멸균 처리, 살균 처리, 페인트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아주 생활과 밀접한 재료를 가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독점으로 생산하는 업체 페인트, 그다음에 황산 코발트로 전지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 저점을 찍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차트 만들어 왔습니다. 주봉과 월봉은 크게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은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이중 바닥형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매출과 똑같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차트와 똑같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2018년 6월부터 200일선을 그동안 쭉 지켜오던 200일선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급락을 했고, 반등하지 못하고 이 일목균형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저점을 뚫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 차트는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말에 시세가 급 분출되면서 급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황산 코발트가 2차전지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테마주로 엮였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거 외에도 좀 웃긴 이야기인데, 이 코스모화학이 인천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걸림돌인 이 경인고속도로가 유명하잖아요. 인천이라는 이큰 도시에 육상과 뭐 해상 그리고 항공편으로도 엄청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인천이 땅값도 오르지도 않고 부동산 쪽에 늘 소외받았던 이유가 이 경인고속도로 때문이잖아요. 이 경인고속도로가 떡하니 인천의 왼쪽과 오른쪽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시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왕복 4차선만 되더라도 도로가 단절돼 버리고 땅덩어리 자체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그다음 방음벽 설치해야 되고 먼지 날리고 그 서북 동부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또 단합도 안 되고 늘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결단을 하죠.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시키겠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화 도로로 탈바꿈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제일 달라지는 게 뭐냐? 원래는 이 고속도로면 IC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잖아요. 쭉 가서 IC 통해서. 근데 일반화 도로를 시켜버렸더니 중간중간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기 인천 가좌역 뭐쭉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인천 과좌역에 원래 IC가 없어서 소외받은 땅이었는데, 코스모화학이 마침 인천 과좌역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 경인고속도로 출구에도 인천 과좌역이 포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차가 나가게 되고 이러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수혜주가 돼 버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수혜주가 돼 버렸어요. 좀 웃긴 얘기죠.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땅값이 올랐다고 회사를 바로 팔아먹고 나갈 건 아니니까 이 단발성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침 코발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이슈까지 소멸되어버리면서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저점이 낮아지고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고점까지 낮아지는 이 아주 전형적인 하락 흐름의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면서 2017년 11월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있던 땅 가지고 들쑤시고, 그다음에 코발트를 수입해서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반등 여지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거시 변수에 영향을 받고 회사 자체가 돈을 잘벌수 있는지가 여부가 주목이 될 텐데요. 일단 매출액 자체는 2018년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2차전지 수혜, 그다음에 황산 코발트 가격이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는 현재 이외에 추가적인 관세와 추가적인 세율에 대한 거는 일단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서 어쨌든 여태까지 눌려와 있던 그 어쨌든 압박에 대해서 조금 해방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할 만한 이슈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 자회사 2차전지에 대한 이 수혜주 2019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IBK 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차트상으로 급락 급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에 휘둘리는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꾸준히 하락했다는 거는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매수자들이 시장에다가 꾸준히 매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실망한 매물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시장을 올리게 될때 그런 매물 저항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락했던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면 분명히 2019년에도 매력이 있는 종목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관심 종목도 계속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